524페이지 중개활동 4번 중개활동인데 맨 위에 출제 경량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한 문제 나온다는 말 있어요? 없어요? 524페이지 출제된다는 말은 없죠? 시험에는 뭐 거의 나온 적은 있습니다. 26년 동안 한두 번씩 나왔어요. 1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하다고요. 그래서 거의 시험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근데 526페이지 시험에 한 번이라도 나왔던 게 526페이지 셀링 포인트. 셀링 포인트라는 말은 상품이 지닌 여러 특징 중에서 구매자에게, 매수인에게 만족을 줄 수 있는 특징을 셀링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게 법조문에 있는 것도 아니고요. 부동산 학개론 책에 있는 겁니다. 기술적 측면, 경제적 측면, 그 다음에 법률적 측면, 사회문화적, 뭐 정책적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셀링 포인트는 단독주택과 아파트의 셀링 포인트의 한계를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다. 뭡니까? 있습니까?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예를 들면 나는 사생활을 보호받고 싶다. 자유분방하게 살고 싶다. 그냥 혼자서. 아파트가 좋습니까? 사장님, 단독주택이 좋습니까? 추천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다고 해야 되냐고요? 아파트요? 아파트 또 다른 분은요? 지금 다 다르잖아요. 어떤 분은 아파트, 어떤 분은 단독, 이러니까 이게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그래서 아파트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한테는 아파트 해줘야 되고요. 단독 좋다고 하는 사람은 단독 해줘야 돼요. 일반적으로 부동산 학계는 책에 있기는 단독이 더 잘 된다고 돼 있죠. 사생활 보호가. 그 전원주택을 말하겠죠. 단독이라도 다 가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아파트 사생활 보호 잘 돼요? 옆집하고 몰라요? 전혀. 그 몰라도 엘리베이터 같이 타고 올라가고 이러면요. 나는 몰라도 다른 사람은 나를 다 알더라고요. 모르는 줄 알았는데 또 저 인간 또 뭐 사람 바뀌었나 보다 막 이렇게 하고 막 말들이 많아. 그래서 아파트가 사생활 보호가 잘 되지는 않아요. 또 요즘은 뭐 층간소음이 있어가지고 진짜 위에서 막 시끄러우니까 미치겠더라고. 새벽만 되면 바로 위에서 딱 소리가 나니까 미치겠더라고. 저도 참다 참다 안 돼서 저도 한번 올라가 보니까 조용해. 그래서 경비실에 그 올라가 싸우면 안 되죠. 잘못하면 칼부림 나요. 경비실에 이야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좀 조용하더라고요. 그 아파트 사생활 보호 잘 된다고는 볼 수 없어요. 이병헌이가 사는 집이 저는 가봤는데 그 경기도 광주에서 분당 넘어가는데 산 꼭대기 있거든요. 태재고개라고 그 백일섭이 집하고 붙어 있어요. 그런데는 송혜교 이런 애들 데리고 와도 한 번도 못 봤어요. 사생활 보호가 잘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전원주택에 살고 있어요. 그 전원주택 그 묘도 큰 묘도 있고 바로 집 옆에 보면. 예, 그리고 그런 단독주택이 일반적으로는 잘 된다고 되어 있다. 그래서 절대적이진 않다. 그 고객의 특성이 다양하니까 셀링 포인트가 명확하게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예를 들면 여자분이 와가지고 미니스커트가 어울립니까? 바지가 어울립니까? 이렇게 물으면 단정적으로 뭐가 좋다 말할 수가 없고 그 사람이 원하는 걸 해줘야 된다고요.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셀링 포인트도 달라진다. 그러면 그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 526페이지 메뉴에 보면 기능성을 중시한 포인트다. 예컨대 대상 물건의 주택이 기초가 튼튼하다. 동선이 잘 돼 있다. 뭐 설비가 현대적이다. 건축법, 공법, 자동화 시스템이 잘 돼 있다. 이런 거. 경제적 측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똑같은 집인데도 아파트 처음 지금 분양하는 거하고 20년 된 거하고 가격 차이가 나죠. 똑같은 아파트라도 바로 옆에 있어도 새 건물이 더 비싸잖아요. 이거는 왜냐면 최신 공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더 건물이 잘 돼 깨끗하기 때문에 더 비쌉니다. 최신에 지은 지 얼마 몇 년 안 됐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기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근데 만약에 전세가 똑같은 게 2억짜리가 있고 만약에 2억 1천만 원짜리가 있으면 같은 아파트 안에서도 전세가 차이 나는 게 많아요. 그러면 싼 거 중개할 때는 뭘 이야기해야 돼? 경제적으로 이거 싼 거 최고 이게 지금 있는 매물 중에서는 최고 싼 겁니다. 이거 계약하고 나면 이제 1천만 원 2억 1천만 원짜리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경제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고요. 그럼 비싼 거 중개할 때는 또 뭐라고 이야기해야 돼? 어제 2억짜리 있더니만 이거 어디 갔는데 물어보면 예 그거는 융자가 많이 돼가지고 보증금 떼일 확률이 90% 넘는데 그래도 해드릴까요? 이렇게 하면 그래서 저는 떼일 그거는 아예 없지는 말도 설명도 안 합니다. 그런 거는 괜히 떼이면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하면 꼭 한다면 해드릴까요? 하면 한다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이제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융자 없이 깨끗하기 때문에 1000만 원 더 주고 들어가도 받아 나올 확률이 훨씬 더 높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법률적 측면의 셀링 포인트입니다. 이게 법률적. 그리고 우리나라는 정책적인 것도 영향을 사실은 많이 미치죠. 정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부
그 정책을 위반한 고위 관계자들은 다 돈 많이 벌잖아. 월급만 받아가지고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세종시 이런 것도 뭐 미리 다 투자했다가 이미 이제 지금쯤은 빠져나와야 돼요. 이명박 대통령이 뭐 4대강 한다 이렇게 막 될지 안 될지 막 논쟁 벌일 때 벌써 4대강 다 그 근처에 땅 사놓은 사람들 많더라고요. 지금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미리 해놔야 되지. 이미 지금 늦게 지금 세종시 들어가면 안 되겠죠? 지금 막 넘쳐나고 있다고 세종시 이제 계속 짓는다고 지금 그게 잘 된다 하니까 그러면 언젠가는 또 이게 폭락할 수도 있어요. 지금 좀 위험하다고 이제 빨리 하더라도 단타로 치고 빨리 나와야지 장기간 있는 건 좀 위험해요. 부동산은 보면 가격이 계속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이렇게 자꾸 바뀌어요. 이게 그대로 안 있고 왜냐면 그대로 있어버리면 사요 안 사요 사람들이 이게 10년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가격이 똑같다고 생각하면 아무도 안 사죠. 거래가 안 되잖아요. 사는 사람은 올라갈 걸로 생각하고 살고 파는 사람 내려갈까봐 지금 팔고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계속 가격이 변동돼요. 그러니까 피곤해. 가격 변동이 없어도 중개업 하기가 힘들고 이게 변하면 또 가격이 올라가면은 또 금방 계약이 깨질 가능성이 많아. 판 사람이 안 판다고 해. 계약금 작게 그러면 가격이 떨어져 버리면 또 매수인이 산다 해놓고는 계약금 작으면 안 살라고 하겠죠. 그래서 어째도 피곤한다고. 가격이 내려가든 올라가든 그대로 있든 다 중개업 하기는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셀링 포인트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다. 고객의 특성에 따라서 다양하다. 그 다음에 아이다이 원리 528페이지 아이다이 원리 아이다이 원리 또는 아이다스의 원리라고도 하는데 아이다 기다 반대가 아이다 어른 반대가 아이다 뭐 이렇게 하는 뜻인데요. 모든 상품의 구매 심리 발전 단계를 나타내는 게 아이다이 원리입니다. 먼저 어떤 물건을 보면 attention 주의 주목을 하고요. 그 다음에 interest 흥미를 느끼고 그 다음에 desire 사고 싶은 욕망을 느끼고 그 다음에 action 행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action 행동을 하게 됩니다. 구매. 자 그러면 closing 계약 체결을 언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계약 체결 시도는 계약 체결을 언제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closing 시도는 언제 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답은 욕망이나 행동 단계 하는 게 좋다. closing이 마무리 짓는 거 계약 체결하는 게 closing이죠? 자 계약합시다 이 말을 언제 해야 되냐고 주의를 기울이고 우리 백화점이나 할인매장 이런 데 가면은 뭐 시시코너 이마트 이런 데 가면은 주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마네킹이 옷 같은 거 입고 있죠. 저는 옷 사면 마네킹이 입고 있는 거 벗겨달라고 그랬고 절대 그냥 있는 거는 안 하고 무조건 입고 있는 거 지금 벗겨주세요. 이러니까 성격 희한한 사람이라더라고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이 주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마네킹이 어떤 데는 서울에 가보면 백화점에 진짜 사람이 옷 입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한 만져봐요. 저는 진짜 사람인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지 만져보니까 진짜 사람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주의 주목을 끌기 위해서 그렇게 마네킹 옷 입고 있고 음식 시식코너 이런 거 있잖아요. 근데 시식코너 그거 하는 게 훨씬 매출액이 높대요. 저도 처음에 가서는 먹으면 무조건 샀어요. 근데 요즘은 뻔뻔해가지고 먹고도 안 사고 이제 배고프면 다 돌아다니면 금방 배부르더라고. 몇 군데 다니면서 먹으면 그 어쨌든 주의 주목을 했다 그 다음에 인트레스트 흥미를 느꼈다가 사고 싶은 욕망을 느낄 때 클로징을 하면 좋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욕망은 딱 한 번만 느껴요? 여러 번 느껴요? 그 욕망은 여러 번 느끼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고 바뀌어요. 욕망이. 그래서 이게 계약하기가 힘들다고요. 지금 계약 막 설명드리니까 금방 할 것처럼 아이고 해야지 이렇게 해놓고 아 참 일단 배우자 하고 집에 가서 의논해보고 내일 올게요 이렇게 하면 내일 와야 하나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어요. 무조건 안 오진 않아요. 근데 집에 가서 또 배우자 이야기 들으면 너 정신 나갔냐 지금 부동산 내려갈지도 모르는데 뭘 산다냐 이런 거 투자하려고 어디 물으면 하라고 그래 하지 말라고 그래요? 뭐 전부 다 물으면 무조건 다 하지 말라고 그래요. 심리가 그렇게 돼 있다고요. 왜냐면 해가 돈 많이 버는 꼴을 보기도 싫고 또 실패하면 내가 다 책임져야 되냐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무조건 하지 말라고 그래요. 남 말 들 필요도 없어요. 그냥 참고로 물을 수는 있는데 물으면 하라고 하는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저도 물어봤는데 아예 안 물어 그러죠. 저는 물어봐야 하라는 사람 없으니까 그 수시로 변하니까 이 클로징 기회도 수시로 바뀐다. 욕망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 그 다음에 클로징까지 다 했고 그 다음에 532페이지 클로징 방법 점진적 확인 방법 계약 전제법 부분 선결 장단 비교 결과 강조 만족 강조 이런 게 있는데 시험에는 거의 안 출제가 안 됐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좋은 거 안 좋은 거 부동산이 두 개가 있으면 뭐부터 보여줘야 돼요? 부동산 좋은 거 안 좋은 거 있으면 둘 다 뭐 어떻게 보여줘야 돼? 뭐 아파트 하나 산다 하면 지금 막 엉망으로 되어 있는 아파트도 있고 똑같은 평수인데 가격은 똑같은데 좋은 것도 있고 그렇다고요. 뭐부터 보여줘야 되냐고요? 좋은 거부터? 그러면 여자가 선 모르고 남자한테 갈 때 여동생 데리고 나가야 돼요? 혼자 나가야 돼요?
그건 알면서 왜 이건 틀리냐고요. 그 좋은 거 같이 데리고 나가면 다 좋은 거 한다지. 누가 안 좋은 거 하려고 하겠어요? 다 동생 하려고 할 거 아니에요. 보통은 동생이 나이 한 살이 어리니까 더 낫다고 봐야지, 아무래도. 어쨌든, 그 물건, 부동산도 좋은 거부터 보여주, 두 개 다 같이 보여주면은, 안 좋은 거부터 보여줬다가 마지막에 좋은 거 보여주니까 계약을 바로 하더라고요. 근데 좋은 거부터 보여주고 나서 나중에 안 좋은 것도 제가 실험을 해봤어요. 안 좋은 거 보여주니까 나중에 다 보고 나서 또 처음부터 다시 봐야 돼. 아까 본 거, 아까 처음에 본 거 어떻게 돼 있지 하고 다시 보려 하더라고요. 피곤해. 그러니까 두 번 봐야 돼. 또 좋은 거 보여주고 나서 또 안 좋은 거 보고 또 보려면 기억이 안 나거든요. 몇 개 보다 보면 맨 처음 본 거 기억도 안 나요. 아, 그 좋은 거 같았는데 그 다시 한번 봅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아예 안 좋은 거부터 먼저 보여주라고요. 그 손 볼 때도 혼자 나가가지고 절대 안 한다고 하면 그럼 동생이라도 소개시켜 줄까요? 이렇게 물어봐요. 처음부터 동생 데리고 나가면 안 되잖아요. 클로징, 계약 체결하는 방법입니다. 참고로만 하고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고. 자, 그 다음에 538페이지입니다. 계약 체결입니다. 계약 체결. 민법에서는 계약 자유의 원칙이 있습니다. 따라서 계약서 적어도 되고 안 적어도 되고 말로 해도 됩니다. 계약 방식의 자유, 내용 결정의 자유, 상대방 결정의 자유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반드시 계약서를 문서로 작성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안 하면 업무정지 사유입니다. 계약의 효력은 있죠. 말로만 해도 효력은 있지만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 계약서 작성 시 주의사항입니다. 539페이지 계약서는 법정 서식이 없습니다. 따라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이 되는 서식을 정하여 그 사용을 권장할 수 있습니다. 권장사항을 따르지 않더라도 처벌 규정은 없습니다. 현재 권장하는 계약서 없습니다. 2번 필기도구 용지가 있는데요. 사랑은 연필로 써도 유효하지만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연필로 쓰면 효력이 있다 없다? 없다 손을 보세요. 없다라고 있어요. 연필로 쓰면 없다고요? 사랑은 연필로 써도 되고요. 사랑도 연필로 써도 되고 매매계약서도 연필로 써도 효력이 있습니다. 아까 말로만 해도 효력이 있다고 했는데요. 글로 쓰고 안 쓰고 뭔 상관이 있어요? 효력은 있죠. 근데 연필로 써놓으면 지워버리면 분쟁의 소지가 있으니까 가급적이면 쓰지 말라는 거지 썼다고 해서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위변조 가능성이 있는 건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입니다. 4번 계약서 용어 540페이지 계약서 용어는 간단 명료하고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적는 것이 좋다. 그 다음에 계약서 내용도 명확하게 분쟁이 소지가 없도록 적어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 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하고 그 외의 서류는 모두 서명 또는 날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541페이지 간인 등 기타 주의사항. 간인이라는 건 뭐예요? 이게 간인 접어, 문서가 여러 장이면 연결된 문서라는 걸 나타내가지고 내기 위해서 반 접어가지고 도장 찍는 거 있죠? 그게 간인입니다. 사이간자, 사이에다 도장을 찍는 거. 뭐 간인을 찍어야 계약서 효력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나중에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이야기지 법조문에 뭐 간인 도장을 찍으라 이런 말 없습니다. 그 양가로 2번도 이게 법에 있는 건 아닙니다. 그 지울 때는 어떻게 지우라는 이야기예요. 글자를 두 글자를 지우려면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다 도장 찍고 두 글자 정정 해가지고 매수인 매도인 개업동에서 도장 찍으면 된다고요. 안 보이게 완전 이렇게 지우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안 보이고 지우면 다른 것도 다 이렇게 지워버리면 네가 지웠잖아 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럼 두 글자 정정 보이게 하고 이렇게 적는 게 좋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이렇게 정정 안 하고 그냥 계약서 다시 출력하더라고 잘못되면. 옛날에는 이게 컴퓨터가 없을 때는 막 묵지대고 쓰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정정하고 했는데 요즘은 아예 컴퓨터로 새로 출력한다고 고쳐가지고. 자, 그 다음에 그 맨 마지막에 3번 이 시험에 한 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인지세 인지 안 붙였다고 해도 계약 효력은 있죠? 계약서 말로 해도 효력이 있는데 뭐 인지 안 붙였다고 계약 효력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 다음에 당사자 확인입니다. 진정한 권리자 확인입니다. 진정한 소유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보고요. 그 다음에 주민등록증 보고 그 다음에 등기필정보 세 가지는 필수적으로 봐야 됩니다. 등기필정보 등기권리증 봐야 된다고요. 근데 지금 현업에서 직계업공개사들은 이거 안 보고 있어. 지금 현업에서는 등기필증은 등기필정보 이거는 마지막에 등기할 때 가져오라고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이 두 개만 보고 있죠. 현실적으로 그 등기부는 누구나 열람할 수 있고 지금 그래서 주민등록증만 위조해버리면 남은 물건 팔아먹을 수 있다고요.
따라서 중개 사고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현실적으로 지금 인터넷에 주민등록 위조 치보면 30만 원밖에 안 해요. 위조하는데 정교하게 위조해줘요. 그래서 이거 본인 확인 반드시 해야 되고, 여러분들 현업에 나가면 이것만 확인하면 될 게 아니라 돈 입금시킬 때도 주인 통장으로 입금시켜야 되겠죠. 주인 통장을 새 통장이 아닌 헌 통장, 주거래 은행 통장, 통장 번호 불러주세요 하지 말고 통장 맨 앞에 그 나와 있는 그 카톡으로 사진 찍어가지고 보내달라고 그래. 아니 문자로라도 그 보면은 발급일자 이런 게 다 나와 있잖아요. 그 오래된 통장 이런 걸 봐야 되지. 새 통장이 하면 또 위조된 통장일 가능성도 있다고요. 그 통장 보면 이게 오래된 통장 그 사진으로 봐도 대충 알 수 있어. 깨끗하게 금방 만드는 건지 오래된 건지 알 수 있죠. 오래된 주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시키면 사고 날 가능성이 거의 없잖아요. 자, 그 다음에 행위능력 법정대리인 후견인의 확인입니다. 옛날에 행위무능력자를 지금은 제한능력자라고 하죠. 제한능력자. 그러면 제한능력자가 뭐가 있냐면 미성년자, 미성년자 금치산자를 지금은 피성년 후견인이라고 하고요. 피성년 후견인. 그 다음에 피한정 후견인. 이걸 어떻게 알아내요? 미성년자 알아보려면 주민등록증을 봐야 되겠죠. 주민등록증 보고 17세가 주민등록증 발급되는가? 아마 그렇게 나이가 16세인가? 17세? 17세예요. 고등학교 2학년이 발급되던데. 고등학교 2학년이 17세? 만으로 17세? 그 미성년자 그 주민등록증 없다고 하면 분실했다고 하면 재발급 받으라고 하고 아예 안 만들었다고 하면 그 자체가 미성년자잖아요. 그리고 주민등록증 봐야 되고. 그럼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은 이거 가정법원에 가서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부존재 확인서 발급받으면 돼요. 가정법원에 가서. 예, 그렇게 해서 확인을 하면 된다. 미성년자. 그 다음에 그 가족관계 등록부가 있는데, 옛날에는 가족관계 등록부가 옛날에는 호적등본이었죠. 호적등본에는 보면은 뭐 결혼하면 결혼했다, 이혼하면 이혼했다 이게 다 적어놓고 막 이혼하면 또 X 해가지고 이 사람하고 이혼했다 이런 거 다 적혀있었어요. 옛날 호적등본은. 근데 지금은 가족관계 등록부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다섯 가지 증명서가 있어요. 기본증명서는 그 사람의 출생부터 사망까지 다 한 사람의 기록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1촌만 나타납니다. 1촌만. 1촌만 나타나기 때문에 나를 중심으로 가족관계를 떠보면 부모하고 자식밖에 안 나타나죠. 부모 자식밖에 안 나타나고 2촌인 형제간도 안 나타나요. 형제간도. 그 나하고 형이라는 걸 입증하려면 부모 걸 떼보면 부모 자식들은 다 나오겠죠. 1촌만 나타난다고. 1촌, 2촌도 안 나타나요. 가족관계 등록부에는. 자, 그 다음에 543페이지 그 민법상 제한능력자와 후견인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민법에서 자세하게 하는 내용인데, 미성년자인 경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미성년자와 계약을 해도 되고, 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친권자입니다. 친권자. 민법 909조에 의하면 친권은 부모가 생존했을 때는 부모가 행사하고요, 이혼했을 때는 친권자를 지정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는 반드시. 그 다음에 한 명 죽고 없으면 나머지 한 명 살은 사람이 친권자가 되겠죠. 그래서 조성민이는 자살했는데 최진실이 애들, 그 만약에 최진실이 죽었을 때 그 상속이 누구한테 되냐고요. 이혼했고 조성민이하고는 이혼했고, 그럼 누구한테 돼? 자식한테 되겠죠. 자식한테. 그 두 명 있는 자식한테 될 것이고, 그 자식의 재산은 누가 관리해요? 그 법정 대리인이 하는데, 법정 대리인 친권자라고요. 우선적으로 친권자는 아버지예요. 한 200억 재산 된다고 하던데 막 여론에서 그 조성민 나쁜 놈 막 이렇게 계속 댓글 올라오니까 그냥 200억 포기한다고 다 그 장모한테 다 넘겨줬더라고요. 저 같으면 포기 못해. 욕은 어덕능 잠깐이고 돈 200억이 어디에요. 포기할 이유가 없다고. 근데 포기하고 결국 죽었잖아 자살해가지고. 예, 그럼 포기할 필요 없다고요. 자식들 다 데려오고 그 장모는 좀 돈 좀 주면 되잖아. 한 20억.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일 있으면 절대 죽지 말라고요. 돈 일단 받아 챙겨놓고 나중에 생각해보라고. 전두환 전 대통령, 그래서 노무현 전 대통령 수고하고 나니까 나도 사는데 조금만 참으면 될 낀데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뭐 몇천억 해먹고도 살고 있는데 죽는 사람은 억울해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이게 피성년 후견인 경우에는 그 법정 대리인하고 계약 체결해야 되고요.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있으면 피한정 후견인과 직접 계약을 해도 됩니다. 차이점이 옛날에는 이게 피성년 후견인, 피한, 옛날에
금치산자, 한양치산자는 배우자가 있으면 무조건 배우자가 법정 대리인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배우자가 악용을 엄청나게 많이 했다고요. 남자 퇴근하는 걸 그냥 정신병원에다가 119가 뭐 그 응급 의료 수송 이런 차 있어요. 11 뭐죠 그 번호가? 그런 거 못 봤어요. 다니다 보면 119도 소방차도 아니면서 그 차 싣고 다니는 거 있잖아요. 병원 환자 싣고 다니는 차. 거기다 전화해가지고 우리 남편 좀 정신병원 입원 좀 시킬 수 있습니까? 이렇게 내가 전화해가지고 물어봤어. 그 정신은 멀쩡한데 좀 입원시키고 싶은데 가능할까요? 물어보니까 예 제가 못 찾아오게 저 강원도 갔다 입원시켜드릴게요. 이렇게 하더라고. 돈만 주면 다 해줘요. 강원도 가서 6개월 동안 입원해가지고 그냥 족쇄 채워놓고 못 움직이게 하면 다 정신병자 된다고요. 그래가지고 금치산 선고받아가지고 피성년 후견인 예 이거 해가지고 재산 다 팔아먹고 이렇게 했다고요. 옛날에. 그래서 요즘은 이제 무조건 배우자가 되지 않습니다. 배우자가 오히려 소송 대상인데 배우자를 시켜주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지정 후견인 지정을 하면 돼요. 배우자 말고 다른 사람으로. 참고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부부인 경우 이 사고 많이 나는 게 부부 일상가사 대리권이 있는지 뭐 부부라도 원칙적으로 부동산 매매는 일상가사 대리권은 없죠. 그럼 옛날에 이런 사고가 났었어요. 부인이 남편 신용카드로 가지고 2,000만 원치 가구 그 줄 2,000만 원치 카드 긁어버렸어요. 누구 주려고? 정부 주려고. 정부가 누구예요? 박근혜 정부가 아니고 여기는 정을 통한 남자를 정부라고 그래요. 정부 주려고 그 판결문에 그렇게 나와있어요. 2,000만 원 카드 신용카드 남편 걸로 긁어가지고 이거 사가지고 정부하고 같이 도망갔다고요. 가서 살림 차렸어요. 남편 신용카드로 끊었는데 남편은 그 갚을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2,000만 원 있다고요? 없죠. 갚을 의무가 전혀 없죠. 갚을 의무 없습니다. 그 사인도 안 했고 카드에 몇 줄 전표에 전혀 안 갚아도 돼요. 그 보면 뉴스에 또 이런 것도 나오더라고요. 자식이 뭐 한 3,000만 원 아버지 그 카드 가지고 긁어버렸어요. 자식이. 그러면 아버지가 갚을 의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당연히 없는데 그 대신에 그걸 없으려면 자식을 고발해야 돼. 사문서 위조 및 뭐 이런 걸로 형사처벌 받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 어떤 부모들은 형사처벌 받게 하고 안 갚더라고요. 보통 부모들은 막 처벌 받는 거 두려워서 그냥 갚고 이렇게 하죠. 법적으로는 안 갚아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그 정부 따라 갔으면 이건 무조건 갚을 필요 없죠. 처벌받든 말든 그건 상관없잖아요. 고소하면 되는 내가 한 게 아니다 이거 훔쳐가지고 긁었다 해가지고 고소하면 된다고요. 사문서 위조 등 행사 혐의로. 그럼 안 갚아도 돼요. 아니 제 주위에도 나무 신용카드 그 어떤 여자분은 남자한테 빌려줘서 사귀는 남자한테 그래가지고 1,500만 원 긁었는데 그걸 다 갖고 앉았더라고. 10년 동안 그래가지고 지금 신용불량자 됐어요. 그거 다 갖고 안 갚으면 돼. 그럼 신용카드사 이야기해가지고 나 훔쳐가서 긁었다 나는 모른다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분실신고 내고 그러면 안 갚아도 된다고. 그 사인 내가 한 게 아닌데 다 조사하면 나오잖아. 내가 한 거 아닌데 그걸 왜 갚냐고요. 갚지 마요. 설령 본인이 한 거라도 갚을 필요 없어. 그러면은 그냥 차라리 파산 선고 받는 게 낫죠. 10년 동안에는 갚을 필요 없이. 자 그 다음에 544페이지 그래서 부부간에도 실제 일산에서 사고 난 게 있었는데 남편 부동산인데 부인이 돈 달라 해가지고 부인 앞으로 줬어요. 돈을 6,000만 원 옛날 전세 보증금을. 그랬다가 나중에 부인은 이혼하고 갚버리고 남편한테 돈 내달라고 하니까 나한테 돈 준 적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안 내줘가지고 기업공개사들이 2,000만 원씩 물어냈어요. 그 남편 2,000만 원 기업공개사 공동중개 해가지고 각각 2,000만 원 해가지고 6,000만 원 만들었다고요. 남편이 못 주겠다 해가지고 나도 지금 나도 피해봤다 6,000만 원 다 가지고 도망갔는데 왜 그 사람 줬냐 이렇게 해가지고. 일상가사 대리권이 없으니까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인이 달라고 하면 그럼 남편 통장으로 입금시켜줄게 이렇게 했으면 되겠죠. 남편 주거래은행 통장 달라 해가지고 그럼 지가 부인이 찾아 쓰든 말든 통장으로 입금시켰으면 문제되지 않다고 않는다고 크게. 그 절대로 이거 현금으로 주지는 마요. 절대로. 임의대리인 3번 임의대리인인 경우는 법정 대리인인 경우에는 가족관계 등록부 이런 걸 보면 확인하면 되는데 임의 대리인인 경우는 위임장 인감증명이 첨부된 위임장을 통해서 대리권 수여 여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리고 인감증명도 본인이 직접 뗀 건지 대리인이 뗀 건지 이것도 좀 봐야 돼요. 인감증명 오른쪽 맨 위에 보면 본인이 발급받았는지 대리인이 발급받았는지 나오더라고요. 요즘 인감 가보니까 이게 다 지문 그 조회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인감하고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게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는 게 있죠. 올해 지금은 인감증명하고 같이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인감증명법은 좀 있으면 폐지될 거예요. 완전히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라고 있어요. 그거는 똑같더라고. 내가 인감 그 발급해주는 용지 있잖아요. 거기에다가 인감 도장을 찍는 게 아니라 그냥 사인해요. 제가 이름 적고 싶으면 이름 적으라 하더라고. 정자로. 저도 다 발급받아 봤어요. 새로 생긴 제도니까. 사인하려고 했더니 그냥 이름 똑바로 이름 적으세요 이러더라고. 직원이. 그럼 사인하고 싶은데 하니까 아이 그만 그냥 이름 적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 그래서 이름 적었는데 그 사인해도 돼요. 그냥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발급을 해주더라고요.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 그게 더 편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인감도장은 도장이 어느 게 인감도장인지 기억을 못하겠어. 워낙 안 쓴 지 오래돼가지고. 그럼 본인 서명 사실 확인서는 인감도장이 없어도 되거든요. 그것도 지문조회 하더라고. 그것도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고 떼주더라고요. 그 이미 대리인 경우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이미 대리인 경우는 또다시 본인한테 전화도 해가지고 대리권 주는지 한 번 더 확인하고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근데 뭐 병원에 입원했다 이렇게 하면 의심해봐야 돼요. 만약에 아들이 부모꺼 팔아먹으면 나중에 상속인들이 다른 아들, 다른 자식들이 또 문제를 제기할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공동소유입니다. 공동소유 4번. 공동소유. 민법에서 다 자세하게 하는 건데, 공동소유는 A, B, C가 만약에 소유, 민법에서 소유 형태는 단독소유가 있고 공동소유가 있습니다. 공동소유는 다시 공유, 합유, 총유. 그래서 법인이 소유하는 것은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법인. 법인. 삼성,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삼성물산 주식회사입니다. 법인입니다. 법인. 법인 단독 소유입니다. 근데 법인은 법인인데 등기된 법인이고요. 등기 안 된 법인을 우리는 총유라고 하죠. 총유. 비법인 사단. 권리 능력 없는 것. 법인은 등기를 해야 권리 능력이 있다고요. 등기 안 된 법인은 총유입니다. 조그만한 문중, 조그만한 종중, 교회 이런 건 총주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런 거는 다 법인 등기가 되어 있더라고요. 법인이에요. 법인 단독 소유예요. 그 법인 이사장이 목사는 그 목사는 뭐 다른 사람 세워놓고 법인 이사장은 조용기 목사가 하고 있더라고요. 예전에 그 대표이사는 이 법인에 실질적인 권한은 다 행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담임 목사는 다른 사람 해놓고 그 다음에 공유 합유 총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유 합유 총 공유는 공유 지분만 처분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을 필요 없죠? 그냥 이 지분만 처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유물 전체를 매각하려면 다른 공유자 동의받아야 됩니다. 합유는 지분만 처분하는 경우에도 다른 합유자 동의를 받아야 됩니다. 총유는 지분이 없기 때문에 사원총회 결의가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상속의 확인입니다. 상속. 요즘은 상속, 그 상속 순위를 한번 보세요. 밑에 보충인데 참고인데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그 다음에 2순위가 피상속인의 직계 존속. 그 다음에 형제자매인데 그 지금 배우자라는 건 안 나와 있는데 배우자는 다 들어가거든요. 배우자. 1번 배우자하고 직계 비속이에요. 비속은 뭐예요? 부모 비속이라는 건 밑으로 내려가는 게 비속이죠. 자식, 손자, 증손자, 고손자 이게 비속이고요. 존속은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 이게 존속이에요. 자식이 있으면 자식한테 상속되고 자식 없으면 부모한테 상속된다고요. 근데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는 자식하고 같이 공동상속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잣집에 시집가면 뭐 해야 되겠어요? 애부터 빨리 낳아야 되겠죠? 애 있으면 애하고 그 여자한테만 다 상속이 된다고요. 근데 애 없이 그냥 배우자만 있는데 남편 죽어버리면 부모하고 배우자하고 공동상속이에요. 그래서 돈 많은 사람한테 가면 애가 많잖아요. 보면 김영삼이도 애 한 명 나타나고 이렇게 했잖아요. 갑자기 돈 없으면 애 나라고 해도 아무도 안 나라고 하죠. 그 비속이 상속 우선순위이기 때문에 그래. 비속 자식이 있으면. 그래서 시험에 상속 피상속인 사망한 경우는 장남하고 계약 체결하면 된다. X죠? 지금 장남이든 차남이든 아들이든 딸이든 시집 갔든 안 갔든 똑같잖아요. 상속 지분이 이제 자식 아들이고 딸이고 뭐 전부 다. 옛날 구민법에서는 장남한테 많이 상속됐죠. 저는 상속 10원도 못 받고 그냥 부모님만 모시고 있고 뭔 짓인지 모르겠어요. 상속은 형님이 다 받았는데 그 형님이 하는 소리가 너는 공부를 많이 했다. 옛날에 뭐 시골에서 공부하는 게 뭐 대단한 건 줄 알고 그 나는 못 배웠으니까 재산 내가 다 해야 되겠다 이러더라고. 그래서 뭐 알았다고 해서 그렇게 말하는데 뭐 안 된다 싸울 수도 없어가지고 그냥 알았다 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싸우더라도 딱 공장이 분배했어야 되는데 억울해 죽겠어 지금. 그 지금 별거랑 아니야 상관인데 시골에서 막
자꾸 사람들이 알려줘. 시골에 가면 거기 무슨 장례삼 한다고 그 3억 보상받았다던데 형님 너도 좀 받았냐 이런 거 물으니까 기분 더럽잖아요. 그래서 안 가 시골에도. 그러니까 받을 때 무조건 요거드먹든 말든 공정하게 딱 법정 지분대로 받아야 되겠더라고요. 그냥 말하기 싫어서 싸우기 싫어가지고 그냥 알아서 해버렸으니까 그 어머니 앞으로 해놨어야 되는데 차라리 그럼 서로 모시려고 하겠죠. 하나도 없으니까 형수가 저보고 그러더라고. 이때까지 맨날 저는 어릴 때부터 나가서 혼자서 자취하고 이렇게 중학교 때부터 도시 나가가지고 그러니까 어머니 못 보셨으니까 이제 죽을 때까지 같이 오래 사세요 이러더라고. 평소 때 못 보고 살았으니까 그 알았다 했어요. 뭐라 하겠어요. 이거 싸울 수도 없고. 여러분들은 그래 끝까지 재산 주지 말고 가지고 있으라고요. 죽버리고 나면 아무도 안 모셔요. 자, 법인인 경우는 대표자와 계약 체결해야 됩니다. 법인인 경우는 법인 등기사항 쟁명서를 통해서 대표자와 계약 체결해야 되고 만약에 격리부장 이런 사람하고 체결하려면 대리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546페이지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9가지가 있습니다.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9가지 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9가지 그냥 암기해야 됩니다. 이거는 앞에서 법령에서 했어요. 당물, 계거, 인권조, 화약 9가지가 있었어요.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입니다.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시, 권리이전 내용, 조건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9가지가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이라고요. 9가지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이 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이라는 것만 알면 되겠고 548페이지 거래금액 거래금액 그 다음에 계약금액 및 그 지급일자 등에 관한 사항 거래금액은 총거래대금을 기재하고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그 금액과 지급일자를 기재한다. 우리 책에 조금 이렇게 우리 시험에 이렇게 나왔어요. 매매대금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나누어서 지급하여야 한다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 맞아요 틀려요? 그럼 법 없잖아요. 일시불로 다 주고 사도 되죠. 우리 책이 조금 헷갈리게 적어놨잖아요. 지금 이렇게 나눠서 기재한다 했는데 있으면 나눠서 기재해도 되는데 그래 안하고 그냥 다 일시불로 다 줘도 되고 보통 중도금 없는 경우는 많죠. 임대차 같은 경우는 거의 중도금 없어요. 금액이 작은 거는 아주 큰 것만 중도금 있고 그 매매 같은 경우는 웬만하면 중도금을 지급하는 게 좋아요. 금액이 그렇게 안 커도. 왜냐하면 중도금을 지급해버리면 이행의 착수에 해당되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가 없잖아요. 계약금만 걸어놓으면 불안하다고. 이거 집 팔고 사는 거는 큰 거기 때문에 나는 이거 팔린다 생각하고 다른 데 사버렸는데 이게 또 나중에 계약 안 되면 해약돼버리면 골 아프죠. 그 중도금을 매매는 웬만하면 지급하는 게 좋아요. 금액이 안 커도. 임대차야 뭐 계약 깨지면 또 다른 데 가서 얻으면 되잖아요. 임대차는 뭐 크게 큰 문제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 책은 이렇게 나눠서 지금 기재한다 이렇게 해놓으니까 안 나누면 안 되는 것처럼 혹시나 착각할까봐 말씀드리는 거예요. 안 나눠도 되고요. 나눠도 되고. 그 다음에 그 계약금이나 중도금이 반드시 있어야 유효한 것은 아니다 해놨죠. 일시불로 해도 된다. 밑에까지 읽어보니까 다 나와있네요. 그 다음에 총 양가로 이번에 보니까 계약금액은 총대금의 10%를 중도금은 60-70%를 나머지 잔금으로 지급하기로 약정하는데 이렇게 한다고 법에 있는 거는 아닙니다. 관행이 보통 우리나라 계약금은 보통 10% 많이 하죠. 중도금은 이렇게 70%까지 이렇게 잘 안 주던데요. 제가 중개업 해보니까 많아봐야 한 40% 주고 계약금 10% 해가지고 한 50% 주고 나머지 잔금 50% 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저는 우리 세계는 지금 법에 이런 게 없어요. 60%를 주든 뭐 70% 주든 그건 상관은 없죠. 근데 기업 공개사 입장에서 보면 많이 줄 수 있으면 뭐 많이 받아놓으면 나쁠 건 없어요. 그럼 계약이 더 확실하게 이행되니까. 근데 보통은 돈이 잘 없더라고요. 잔금 마지막 날 돈을 구하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보통은 뭐 융자 받고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마지막에 잔금 융자. 그래서 이렇게 많이 70%까지 이렇게 중도금 줍뿌리고 그럼 계약금 10%면 80% 지급했는데 그렇게까지는 잘 안 해요. 현실적으로 합의해서 뭐 금액이 얼마든지 바꿀 수 있고요. 그래서 판례는 계약금이 통상 10%인데 만약에 1억짜리인데 계약금을 5천만 원 걸었다면 1천만 원은 계약금이고 나머지 4천만 원은 중도금으로 본다라는 게 판례입니다. 과도하게 계약금을 많이 걸면. 그럼 여러분들이 계약을 꼭 깨기 싫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만약에 매매대금 1억인데 계약금 1천만 원 걸면서 500만 원은 계약금으로 하고 500만 원 중도금으로 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하면은 계약을 깰 수가 없죠.
그렇게 죽어놨기 때문에 반드시 계약금을 10% 제한한다는 법은 없으니까 꼭 이행을 하려면 그렇게 하면 돼. 계약 깨지는 걸 만약에 매도인이 20% 받아가지고 불안해가 계약 깨지면 어떻게 하냐 자꾸 이렇게 하면 그런 식으로 적으면 된다고요. 특약은 개업 동계사가 나서가지고 자꾸 특약을 하려고 할 필요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요구하면 한 사람이 요구하면 마지못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렇게라도 할까요 물어봐야 되지 무조건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 또 싫어한다고요. 개업 동계사는 항상 중립적인 지위에서 중개를 해야 되지 한 사람 편들면 안 돼요. 그러면 나중에 중개보수 받기 힘들어요. 수수료 받기 너 나한테 한 게 뭐 있냐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공정하게 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총거래대금은 표시하고 제곱미터당 단가를 표시하는 경우에 필지매매나 수량매매냐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거래 당사자의 의사에 따라서 필지매매인지 수량매매인지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계약서에 작성하여야 한다. 작성하여야 한다기보다 작성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편당 얼마 옛날에는 보통 편당 얼마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지금 뭐 제곱미터당인데 편당 예를 들어서 1,000만 원 100평이면 얼마 1억입니까? 편당 1,000만 원 100평 1억 100평이 10억이가? 10억에 1,000만 원 하면 10억 10억 이렇게 해가지고 계약을 했어요. 근데 나중에 측량해보니까 95평밖에 안 돼요. 그럼 5,000만 원 감액 청구를 할 수 있는지 판례가 있다 없다? 평당 1,000만 원 해가지고 100평을 샀다고요. 그 판례는 단지 그렇게 했다는 이유만으로 수량을 지정한 매매로 단정할 수는 없다. 대부분 필지 매매로 그것을 가격 산정을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면 그는 수량을 지정한 매매가 아니라 필지 매매라고 본다고 대부분은. 그래서 확실하게 감액 청구를 하려면은 나중에 이제 매수인이 이야기한다고요. 그럼 청약해보고 작으면 어떻게 할 건데 이렇게 물을 거 아니에요. 만약 100평 안 나오면 어떻게 할 거냐 물으면 그러면 어떻게 적어야 돼요. 특약 만약에 청량했을 때 100평이 아니면 매매대금은 정감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해야 돼. 무조건 감액 청구할 수 있다 이것만 지금 또 매도인이 그럼 100평 넘으면 어떻게 할 건데 또 이렇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그냥 정감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만약 넘으면 정액 청구하고 줄어들면 감액 청구하고 이렇게 해야 공정하게 중요하는 거죠. 무조건 그럼 깎아주기로 한다 이러면 매도인이 기분 나쁘다고 그럼 너 110평 나오면 그럼 어떻게 할 건데 그것도 깎아줄 거가 이렇게 나온다고요. 정감 청구한다 이런 식으로 항상 공정하게 적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4번 매수인이 수인 여러 사람인 경우 대금의 지급에 관여하여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균등한 비율로 의무를 분담하는 분할 채무관계로 인정된다. 뭐 이런 건 참고를 하시면 되고 매수인이 여러 명인 경우는 보통 없고요. 현실적으로는 투기꾼들은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매수인을 특정 안 하고 이제 올라가면 그냥 바로 전매하려고 뭐 박용덕 외 1인 이렇게 해놓고 1인은 나중에 매수인의 자금 사정에 의해서 매수인이 변경될 수 있음 뭐 이런 걸 특약이 넣어달라고 그래요. 그 말은 계약금만 걸어놨다가 어디 살 사람이 있으면 다른 데 다시 되팔려고 그러죠. 그러놓고 마지막에 사는 사람 이름이 그냥 최종 매수인인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상 중간 생략 등기하려고 그런 식으로 많이 해요. 현실적으로. 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이거는 그냥 계약서 필요적 기상이라는 것만 암기하면 돼요. 7번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 그 다음에 8번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이거 9가지잖아요. 이거 다시 한번 보면. 당물계획의 인권조 화계약. 같이 시작. 말 안 되는데 그냥 자꾸 하다 보면 암기가 돼요. 당사자 인적사항, 물건의 표시, 계약일, 거래금액, 물건의 인도일 시 권리 이전 내용, 조건, 기한,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그 밖의 약정 내용. 9가지가 계약서 필요적기 대상이라고요.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 9가지. 그 다음에 552페이지 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법에는 임대차 계약서 기재사항 따로 되어 있고 매매 계약서 따로 안 되어 있어요. 그냥 거래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 되어 있어요. 거래 계약이라고 하면 매매 계약, 교환 계약, 임대차 계약 다 거래 계약이죠. 따로 임대차 계약서 필요적 기재사항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고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보시고 다만 요즘 임대차에서 주택인 경우 아파트인 경우는 장기수선충당금은 주인이 내야 되죠. 주인이 소유자가 내야 됩니다. 그래서 세입자가 관리비 낼 때 같이 냈다가 나중에 이사 나올 때 받아 나오죠 통상. 그런데 강행규정은 아닙니다. 만약에 특약에 주인이 저는 그런 것도 해봤어요. 2년 지나고 나서 연장계약할 때는 주인이 연장해주는 조건으로 그럼 장기수선충당금은 네가 내라 이렇게 하더라고요. 많이 안 올린 편이잖아요. 장기수선충당금 해봐야 뭐 얼마 나와요? 한 1, 2만 원 많이 나와봐야 2만 원 안쪽이거든요.
오래된 아파트는 장기수준 충당금이 더 많아요. 이제 노후화가 많이 돼 있으면 장기수준 충당금은 주택법에 보면은 사용검사 받고 입주하고 나서 1년 경과된 날로부터 나오죠. 처음에 1년간은 안 나온다고. 장기수준 충당금 안 나오죠. 1년 지나서 나온다고요. 사용검사 받은 날로부터. 장기수준 충당금은 정상적으로 사용해도 노후화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해서 적립하는 금액이 장기수준 충당금이고요. 하자보수보증금은 사업주체가 공사상 잘못을 담보하기 위해서 예치하는 금액이 하자보수보증금이죠. 하자보수보증금은 10년간 하자가 없으면 다 돌려주잖아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가장 긴 게 뭐예요? 가장 긴 게 1년짜리가 있고 2년짜리가 있고 3년짜리가 있고 5년짜리가 있고 10년짜리가 있거든요. 그 주택법 공법시험에 5년 10년짜리가 없어. 책에 없어요 지금. 이 실무는 책이 진리도 아니에요. 실무는 뭐가 나올지도 몰라요. 이 실무는 이건 잡다한 거 그냥 사이드에 있는 게 한 문제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지금 공법 이야기예요. 공법, 주택법.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가장 긴 게 서 있는 거는 10년이고 누워 있는 건 5년이에요. 그래서 바보지 5년입니다. 바닥, 보, 지붕틀 5년. 내력벽, 기둥 10년이라고. 서 있는 거는 오래 서 있어야 된다고요. 서 있는 거는 10년, 누워 있는 거는 5년. 이렇게 암기하면 돼. 누워 있는 건 5년, 서 있는 건 10년. 뭐 누워 더 오래 누워 있어야 된다고요? 누워 있는 건 5년, 서 있는 거는 10년이라니까 자꾸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지금 누워 있는 거 5년, 서 있는 거는 10년. 예, 10년이 누워 있는 것보다는 서 있는 게 더 오래 서 있어야 돼요. 10년 하자 보수 보증 기간이. 뭐요? 이 적어놨네. 바보지라고. 바닥, 보, 지붕틀. 예, 보가 뭔지 몰라요? 보가 기둥, 그, 이게 1층 있으면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하는 게 이게 보잖아요, 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연결되어 있는 게 보죠, 보. 기둥과 기둥을 연결하는 게 보예요, 보. 바닥, 보, 지붕틀, 누워있다니까, 이 누워있는 게 5년이고, 서있는 거는 기둥, 내력벽. 내력벽이 그냥 벽이 아니고, 내력벽 10년이에요. 그 다음에 소모품이라 하더라도 다 1년은 돼. 무조건 1년은 다 되죠. 아파트 들어가면 1년은 소모품 다 된다고요. 2년, 3년, 5년, 10년 이렇게 있어요. 하자보수보증기간이. 그 다음에 권리금 555페이지 권리금이 있는데 그 위에 판례. 권리금은 우리 법에서는 권리금이 보호되지 않습니다. 지금 뭐 권리금을 보호해주는 상가금융대차보호법이 개정 중인데요. 권리금을 직접 보호한다는 규정은 없고요. 지금 제가 그 박사과정에서 권리금에 대해서 발표를 했었는데 권리금 법을 보니까 권리금 보호해주는 법은 하나도 없고요. 다만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뭐냐면 아직 지금 국회 계류 중이에요. 그 권리금에 대해서 지금 학회에서 많이 토론을 했었는데 그럼 권리금을 어떻게 보호해주냐면은 임차인이 이제 새로 장사할 사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럼 데리고 오면 협력 의무가 있어. 그 사람하고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약 체결해야 된다고. 지금은 주인들이 세입자 데리고 오면 아, 그 사람 아, 싫다 저 사람은 계약 안 하겠다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제 개정법에서는 세입자가 새로운 세입자 데려온단 말이야. 이 사람 구해주고 내가 나가겠다 권리금 받고 하면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부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근데 거부해도 또 처벌 규정도 없어요 법에. 그래서 사실상 거부해버리면 이제 그 처벌 규정은 없는데 이제 뭐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손해가 얼마인지 입증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요 지금 현행법상. 어쨌든 권리금은 법적으로 지금 보호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인이 모든 권리금을 인정하기로 함 이런 특약을 넣었다 하더라도 그건 주인이 권리금을 내준다는 뜻이 아니라 새로운 세입자에게 권리금을 받아가는 것마저 금지하지는 않겠다는 특약으로 보면 상당하다는 게 판례예요. 아예 권리금 못 받아가게 특약으로 하는 수도 있어요. 세입자들한테 주인이. 그래서 조물주 위에 건물주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횡포가 심해요. 건물주들이 권리금 가지고 장난을 많이 친다고요. 서울 같은데 예를 들어서 권리금이 막 1억씩 넘는 게 많단 말이에요. 홍대 앞에 이런데 그렇게 권리금이 다 1억씩 넘는 게 권리금만 해도 수십억이 돼요. 그럼 건물을 팔아버리거나 아니면 명의를 바꿔버린다고 뭐 동생 이름으로 명의를 바꿔버리면은 명의 바꿔버리면은 금액이 높은 거는 대항력이 없잖아요. 상가는 일정한 금액이 높으면 서울에서는 환산보증금 4억 넘으면 대항력이 없거든요. 대항력이 없으면 주인 바뀐 주인한테는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 새 주인이 전부 다 나가라고 한다고요. 다 명도 내보내버리고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 받으면 돼요? 안 돼요? 건물주가 직접 권리금 받을 수 있냐고 없냐고. 소위 바닥 권리금 이런 거. 신축 건물 권리금 받을 수 있어 없어요? 신축 건물
보통 일반적으로 못 받는다고 알려져 있어요. 받을 수 있습니다. 받아도 돼요. 그렇게 해가지고 권리금 장사한단 말이에요. 권리금 많이 투자하게 시설비 투자해놓게 해놓고 내보낸다고요. 내보낸데 그러면 시설비 좀 달라 하면은 시설비 달라 소리 하지 말고 지금 원상회복비 2천만 더 내놓고 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면 아니 그냥 가겠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나온다고요. 원상회복시키려면 또 돈 들잖아. 이거 다 뜯어내고 원상회복시키려면 그런 식으로 내보내버리고 또 한 번씩. 그래서 심심하면 서울에는 이게 상가 건물이 명의가 자꾸 넘어가요. 통째로 권리금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그 장사는 세입자들은 장사가 잘 돼도 큰일이고 안 돼도 큰일이, 안 되면 월세를 못 내고 잘 되면 또 권리금 가지고 자꾸 나가라고 해버리고 시설비 다 들어가고 나면 남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사실 어쨌든 권리금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지금 현행법상은 전혀. 아까 임대차 기간, 임대차 기간은 주택은 2년, 상가는 1년, 최단기 존속기간, 농지는 3년. 민법에서는 최단기 존속기간 기준 규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이거 557페이지에 있는 이거 매매계약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임대차계약서, 이거는 X에가 지워버리세요. 법정 서식이 아니잖아요. 계약서하고 임대차계약서, 이거 계약서 서식 없다고 했잖아요. 557, 558, 이거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고요. 그건 뭔데요? 문방구에서 파는 거 그냥 샘플로 하나 적어 놓은 거예요, 이거. 법정 서식이 아니죠? 법정 서식은 위에 시행규칙 별지 몇 호 서식 이런 말이 있잖아요. 이거는 그냥 문방구에서 파는 거다. 563페이지입니다. 개별적 중개실무. 다음 주가 마지막이죠. 지금 얼마 안 남았네. 다음 주니까. 예? 다음 주 수업 없다고요? 그 다음 주 그래. 이달 안에 한 번 더 남았잖아요. 다음 주라는 거는 다음 주 뭐 설에 있는 건 아니고. 효력 있냐고요? 법적으로는 계약서 안 쓰고 말로만 해도 효력이 있어요. 당연히 효력은 있죠. 효력은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그건 쓰는데 법정 서식은 아니라고요. 그냥 또 혹시나 이게 책에 있다고 해서 또 법정 서식이라고 착각할까봐 그래서 지우라고 한 거예요. 아무렇게나 마음대로 쓰면 돼요. 계약서 그 대신에 마음대로 쓰는데 이거 필요적 계상이 기재돼야 되고 이게 기재 안 되면 공인중개사법 위반이 된다고. 공인중개사법 위반에 들어가면 돼. 이게 그 보통 들어가 있죠. 그 당사자 들어가 있잖아요. 매수인 매도인 물건의 표시 들어가 있잖아요. 몇 번지 뭐 몇 청 이런 거 들어가 있죠. 계약일 다 들어가 있잖아요. 거래금액 다 들어가고 당연히 모든 계약서에. 그 다음에 물건의 인도일시 잔금 언제 주고 그때 인도한다 다 적어놨잖아요. 권리관계 뭐 당연히 뭐 근저당 설정되어 있는 거 말소 조건으로 한다 이런 거 다 적어놨었고 아무 계약서나 다 적혀있고요. 그 다음에 조건, 조건은 뭐 특약이 조건이잖아요. 조건 뭐 어떻게 뭐 나무는 뽑아 예를 들면 정원수 뽑아간다 안 뽑아간다 특약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고 이건 있으면 적고 없으면 안 적어도 되거든요.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는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거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도 있어요. 그 서식에 지금 이건 없을 수도 있겠는데 확인설명서 교부일자 있어요? 그거 있고 그러면 그 밖의 약정사항 조건이나 그 밖의 약정이나 이게 사실은 거의 같은 거잖아요. 그 밖의 약정이 있으면 특약이 있으면 적으면 되고 조건이 있으면 적으면 된다고요. 네 그래서 그거 다 들어가 있네. 그럼 그 서식에도 전부 다. 그러면 보통 그게 아마 문방구에서도 팔지만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도 그거 많이 써요. 현실적으로 중개사무소에 가면은 어떻게 되냐면 부동산 거래 정보망에 그 서식이 다 있어요. 그 다운받는 게 아니라 그냥 컴퓨터 화면에 입력시키면 자동적으로 출력이 되게 돼 있어요. 그러면 내가 서식 만들어 가지고 쓰는 게 아니고. 근데 임대차 계약 같은 경우는 지금 법정 서식 임대차 계약서는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법무부에서 만든 서식이 있어요. 그걸 쓰면은 좀 안전해요. 그거는 뭐가 되냐면 다가구 같은 경우는 선순위 권리관계를 다 확인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 집주인한테 선순위 권리관계 없습니다. 없음 하고 자기 자필 사인해가 도장 받아요. 그러면 집주인들이 거짓말 한 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그렇게 책임이 줄어들잖아요. 그만큼 거짓말 말한 걸 지금 더 밝혀낼 수 있는 방법은 없거든요. 현실적으로 지금 밝혀내려면은 동사무소 가서 세대별 주민등록 열람하고 그 확정일자 열람해야 되는데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열람권이 없어요. 이해관계인들만 있다고요. 그리고 또 올해 작년부터 계약한 건 되지만 옛날에 계약해놓은 옛날에 들어간 세입자들은 확인이 안 돼요. 지금 최근에 확정일자 받은 것만 다 확인할 수 있다고요. 그 주인한테 그런 것도 다 묻도록 돼 있어요. 표준 임대차 계약서라고 법무부에 가면 서식을 다운받아 쓸 수 있어요. 여러분이 혹시 지금 자격증 따기 전에 계약할 일이 있으면 임대차 계약할 일이 있으면 개업 동료사들한테 그 중개사무소에도 그 서식이 다 있어요. 그 정보망에 법무부에서
만든 표준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적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요. 어차피 중개 보수 줄 거. 거기 보면 선순위 세입자들 권리관계가 다 나와 있다고요. 그럼 좀 안전하죠. 권리관계 너무 복잡하고 선순위가 많으면 위험하면 안 들어가야 되죠. 이게 가장 바람직한 거는 시세에, 가장 바람직한 거는 시세에 70% 보증금 더하기 융자 채권 채우금액하고 보증금하고 합한 금액이 시세의 70% 밑으로 되는 게 안전하다고요. 왜냐하면 경매 넘어가면 한번 유찰돼버리면 여기 대전 같은 데는 30% 떨어지죠. 맞아요. 서울 경기는 20% 떨어져요. 그 보통 30% 인천 대전 뭐 이런 데는 30% 떨어진다고요. 한번 유찰되면 그럼 보통 한번 유찰돼야 보통 그 입찰을 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럼 이렇게 돼야 보증금을 안 떼이고 받아 나올 확률이 높다고요.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뭐 지금 시세의 80% 막 이렇게까지 되잖아요 전세가. 거기다가 만약 융자까지 있어버리면 떼일 확률이 높죠. 지금 통계가 한 83% 정도가 경매 넘어가면 80% 이상이 세입자가 보증금을 전액을 다 받아 나올 확률은 십몇 퍼센트밖에 안 돼요. 80% 넘게가 전부 떼이거나 일부라도 조금이라도 떼이게 된다고요. 완전 다 받아 나오는 사람 20%도 안 된다고요. 경매 넘어가면 세입자들이 그만큼 위험한 데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근데 뭐 안위한 거 해주려고 해도 참 현업해보니까 어려운 게 없어요 물건이 전세가. 그러니까 이렇게 위험한데 그래도 들어갈라냐고 물어봐야 돼. 이 정도 위험한데 그런 말 안 하고 이렇게 융자하고 합하면 이 정도 되는데 물건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하면 그것도 한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조금 월세를 더 내고 보증금을 줄이는 게 바람직하겠죠 가급적이면. 근데 또 사람이 월세 내는 건 아까워가지고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지금 월세 전환율이 서울 같은데 한 8% 7, 8% 되더라고요. 그러면 천만 원이면 얼마라는, 천만 원이면 7만 원인가? 천만 원이면 7만 원, 7, 8만 원. 1억이면 한 7, 80만 원. 이 정도 전환율이 된다고 지금 7%, 8% 정도 돼요. 그 통계가 그렇다고, 이거 전환율이 보통 그, 예, 아파트나 뭐 주택, 일반적인 주택, 통계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우리 법적으로는 월세 전환율은 기준금리 주택은 4배 이하, 상가는 기준금리 5배, 4.5배 이하, 그리고 12% 주택은 10% 중에서 낮은 비율을 초과할 수 없도록 돼 있죠. 나중에 지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뒤에 가면 나옵니다. 자,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입니다. 563페이지.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도 시험에는 거의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거나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거래 신고하거나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그래서 지금 금인받는 게 없어요 사실은. 564페이지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 의무입니다. 계약일로부터가 아니라 뭐한 날로부터입니까? 계약 체결한 날로부터가 아니라 잔금지급일로부터입니다. 그 양가로 1번 있네요. 양가로 1번. 예, 쌍무계약인 경우는 반대급부 이행을 완료한 날이니까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이내 등기한다고요. 계약일로부터 60일 안에 등기하는 거 아니죠? 부동산 거래 신고는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하고 등기는 잔금일로부터 60일 이내 한다고요. 그 다음에 2번 전매시 금인입니다. 전매시. 전매시 먼저 체결된 계약부터 순차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되고 등기를 해야 되고요.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를 하게 되면은 탈세 목적인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 원 이하의 벌금이고요. 탈세 목적이 아니라도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중간 생략 등기 하면은. 그래서 565페이지 그 4번의 위반 시 제재에 만약 60일 안에 잔금 치른 날로부터 60일 안에 등기를 안 하면 두 번째 줄에 지방세법상 과세표준에 부동산 취득 표준세율 조례로 세율을 달리 정하는 경우는 그 세율에서 천분의 20을 뺀 세율, 유상거래는 주택의 경우는 천분의 20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금액, 중과세는 해당 중과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에서 100분의 300의 5배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한다. 참 어렵게 돼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냥 쉽게 말해서 옛날에는 이게 등록세 5배 이하 과태료였어요. 옛날에는. 근데 지금 등록세 취득세가 합해졌잖아요. 옛날엔 취득세 2% 등록세 2% 이렇게 4% 그렇게 해서 4%에서 합해서. 근데 그래서 옛날에 등록세 5배 이하였는데 지금은 등록세가 없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취득세가 4%잖아요. 그 전분의 20. 전분의 20이면 2%죠. 4%에서 2% 빼면 결국 취득세가 4%잖아요. 그 4%에서 취득세 세율 빼기 전분의 20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그럼 4%에서 전분의 20이면 2%죠. 2%를 빼면 2%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다 이 말이에요. 결국 옛날에는 등록세 5배 이하 과태료인데 지금 등록세가 없어졌으니까 취득세에서 전분의 20을 빼면 그게 2%잖아요. 취득세가 4%니까. 그 옛날에 등록세 5배 이하의 과태료 그대로라 이 말이에요. 사실은. 그럼 결국은 1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취득세 표준세율 빼기 전분의 20 곱하기 5배 이하 과태료. 취득세가 4%죠. 그럼 전분의 20이면 2%를 빼면 2%의 5배다 이 말이에요. 계약서 금인제도 맨 밑에 보니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할 때는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의 위임받은 자의 금인을 받아서 등기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자 그러면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뭐가 있어요?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게 계약을 원인으로 소유권이라는 게 딱 세 가지밖에 없어요. 매매, 교환, 증여 이 세 가지인데요. 이거 매매는 실거래가에 신고하잖아요. 실거래가에 신고하면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 받은 것으로 보니까 실제 금인 안 받죠? 이 두 개가 있는데 이 두 개 중에서 이 증여는 중개와 친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중개가 개입될 여지가 없죠? 살아서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게 증여고 죽어서 주는 게 상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죽어서 주는 게 좋겠어요? 살아서 주는 게 좋겠어요? 주려면 여러분들이 준다면 만약 주는 입장이라면 죽을 때까지 주지 말라 해도 뭘 살아서 줘. 주는 순간 그냥 구박받는다고요. 안 주면 안 준다고 맞아줬고 죽고 나면 굶어 죽는다고. 이거 뭐 주도 안 줄 수도 없고 줄 수도 없고 돈 많으면 피곤해요. 그래서 저는 400만 원만 빚 남기고 죽으려고. 그럼 자식들이 잘 갚는데 400 얼마 안 되니까 장례 비용 400만 원만 돈 하나 없이 죽겠다고 다 쓰고 그러면 장례는 치러준다고요. 400만 원 들여가지고 돈 많으면 자식들 싸워서 안 돼. 자, 그 실제 중개와 관련해서 금인받는 건 이것밖에 없다고 교환밖에. 근데 현실적으로 교환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이게 금인받는 게 안 중요하다고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중요한데도 이게 왜 안 중요하냐면 2006년 1월 1일부터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실거래가격 신고 제도가 도입되면서 안 중요해졌어요. 이제 금인을 안 받으니까. 옛날에 금인 받아봤어요. 저도 금인 받으면 뭐냐면 시군구에 가면 계약서 오른쪽에다 도장 찍어줘. 금인 검사하고 금인이랑 검사하고 도장 찍었다 이 말이죠. 몇 년 몇 월 며칠 시장 군수구청장 금인 도장만 찍어줘요. 그게 금인이에요. 검사하고 도장 찍었다는 뜻이에요. 근데 지금은 실거래가격 신고를 하면 금인을 안 받기 때문에 별로 사실상 중요하진 않다. 자 그래서 양가로 2번에 보면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 이런 거는 금인을 안 받습니다. 임목, 광업재단, 공장재단은 아무것도 안 받습니다. 금인도 안 받고 토지거래 허가도 안 받고 농지 취득자격증도 못 받습니다. 그 밑에 표에 보면 금인 대상 계약, 금인 대상 아닌 거 적어놨는데 금인 대상에 보니까 매매, 교환, 증여 적어놨는데 사실상 매매는 아니죠.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 안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건 조금은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적어놓으면 그 밑에 바로 적어놨네요. 그 밑에 맨 밑에 매매는 실거래가 신고하고 신고필증 받으면 금인 안 받는다 적어놨죠. 주의해야 된다. 맨 마지막 줄에 허가 등에 대한 특례입니다. 즉 국토법상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금인은 안 받아도 되고요. 그 다음에 등기할 때 이게 허가서가 필요한 거,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등기하려면 허가증 있어야 되죠. 그런 허가증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4번 금인 절차. 금인 신청인은 금인 신청자는 계약 체결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를 작성한 변호사, 법무사 및 개업 공인회사가 신청할 수 있다. 개업 공인회사는 금인 신청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 그러나 금인계약서 필요적 기상에 개업 공인회사가 반드시 있으면 들어가기는 해야 된다. 금인을 도장 찍어주는 사람은 시장, 군수, 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입니다. 권한을 위임받을 수 있는 자는 읍면동장입니다. 읍면동장에게 권한을 위임한 때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소장에게 통지하여야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그 다음에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을 하는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을 금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중 한 개의 시군구를 관할하는 시장 등에게 금인을 신청할 수 있다.
양가로 3번 계약서 등의 제출입니다. 금융신청자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나 등기 원인을 증명하는 집행력 있는 판결서 또는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 조서의 원본 또는 정본과 그 사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되는데 다만 가로 안에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2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시군구 수에 1을 더한 통수를 제출해야 한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박스에 보면 568페이지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입니다. 아까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 여기에 9가지가 있었는데 금융계약서 필요적기재사항은 6가지입니다.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6가지라고요. 당사자, 그 박스 안에 있는 거 목적부동산, 계약년월일, 대금지급관계, 개업공개사가 있는 경우 개업공개사, 조건, 기한이 있는 경우 조건, 기한,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같이 시작. 시키는 대로 해봐요. 당, 모가지, 개, 대가리, 중이 조한다. 시작. 예, 금융계약서 필요지기상 6가지. 우리 공인계사법상 거래계약서 필요지기상 9가지. 암기해야 된다고. 이는 어떻게 암기를 하든 단순 그냥 암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형식적 심사만 한다. 실질적 심사를 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양가로 5번 계약서 송부입니다.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계약서에 금인을 한 때에는 그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두 통을 작성하여 한 통은 보관하고 한 통은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고 했는데 우리 실거래가격 신고해가지고 신고 들어오면 그 검증 절차에서 시장군수구청장이 검증한 경우에도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한다고 돼 있어요. 며칠 안에 한다는 말은 없어요. 근데 주택법에서는 주택거래 신고 필증을 교부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송부해야 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세무서에 주택법에서는 15일 안에 송부한다는 말이 있는데 부동산 등기특별조치법과 그 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서는 며칠 안에 송부한다는 규정은 없다. 2개 이상의 시군구에 있는 2개의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을 내용으로 하는 계약서 등의 금인을 한 금인기관은 그 각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그 계약서 등의 사본 한 통을 각각 송부해야 한다. 동그라미 2번 계약을 논의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한 경우에 등기 공무원은 이게 보세요. 등기 공무원이라는 말이 등기관으로 바뀐 지가 지금 뭐 한 5년도 넘었는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겠죠. 지금 등기법에서는 등기관이라고 하죠. 등기관은 그 등기를 완료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등기신청서 부분의 송부와 함께 금인된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사본 한 통을 부동산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된다. 10일 이내네요. 10일 이내 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 공무원은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매시 금인 신청 및 제재입니다. 아까 말했습니다. 순차적으로 금인을 받아야 되고요. 만약에 중간 생략 등기하면 1번 맨 뒤에 1년에 3천만 원이고요. 탈세 목적이면 3년에 1억 원입니다. 자, 그러면 금인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지만 과거부터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또 나올 수가 있는데 지금은 금인 받는 게 사실상 거의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옛날에 받는 걸 보면 매도인이 있고 매수인이 있고 개업공개사가 있으면 계약서를 보통 3통 작성하고요. 금인받을 가는 계약서는 매수인이 2통을 더 작성하거나 아니면 1통 가져가면 시군구가 복사합니다. 복사해가지고 한 분은 이게 금인도장 찍어가지고 돌려줍니다. 신청인에게 돌려주면 이게 등기소에 등기 원인을 증명한 서면으로 제출하고 그러면 등기소에서 등기관이 등기필 도장 찍어가지고 다시 돌려주면 그게 바로 등기권리증, 집문서, 땅문서, 등기필 정보가 되겠죠. 그 다음에 한 분은 시장군수구청장이 보관하고 한 분은 관할 세무서에 송부한다고요. 근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2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 논산이 십니까? 뭐죠? 시예요? 논산시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2개의 부동산입니다. 유성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2개 있으면 이 경우는 유성구에다가 금인 신청할 수도 있고 논산시장에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원래는 계약서 원본 한 통, 사본 두 통을 제출해야 되는데 2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2개의 부동산인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됩니다. 원래 부분 두 통만 제출하면 되는데 이런 경우 세 통 제출해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부 남는 거 이거는 유성구에다 신청했으면 논산시 논산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해줍니다. 그 현실적으로 법무사한테 제가 이런 거 물어봤어요.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한 장의 계약서에다가 계약서 한 장에다가 부동산을 여러 개를 표시해가지고 계약하는 경우에요. 이런 거 해봤냐 물어보니까 한 번도 안 해봤다 하더라고. 20년 된 법무사들 물어봐도 실질적으로는 보통 하더라도 계약서 따로따로 적지 한 계약서에다 여러 개 다 안 적죠. 현실적으로는 어쨌든 이론적으로는 두 개 이상의 시군구에 걸쳐있는 수개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의 경우에는 시군구수 플러스 한 통의 부분을 더 제출해야 된다. 그러면 그 한 통 남는 거는 그 관할 세무서에 송부해서 과세 자료로 활용하도록 합니다. 자, 오늘 계약서 금인제도까지 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는 설이고요. 그 다음 주에 끝까지 지금 별로 남은 게 얼마 안 됐죠. 다음 주에 만약 시간이 뭐 모자라면 4시간 하든지 해서 그 570페이지부터 끝까지 다 다음 주에 하고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